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위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이 좀 심해지고 우리 시장이 유독 또 부진한 느낌입니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환공물 ETF인 EWY가 마이너스 1.9%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여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0.5% 상승한 1,174원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스닥과 S&P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달러 인덱스 강세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빅테크들의 차별화된 주가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고 테슬라 역시 1,000조 달러를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미국 시장만 보았을 때는 주식 시장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경제 구조가 불리하고 시클릭업 산업도 많이 포함돼 있어 지수 상승보다는 종목별 대응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주식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화제입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FSD 9.0 베타 버전이 발표되면서 자율주행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수록 배터리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살펴보자면 먼저 MCNEX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요. 기존에는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의 주요 수요처가 되었지만 향후에는 스마트카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에도 카메라 모듈이 점차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모비스의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현대 오토 에버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엔터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가 상장을 앞두고 기간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역사상 3위 경쟁률인 20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향후 콘서트 매출까지 잡히게 되고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NFT 등 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불출하고 있습니다. 엔터 주식들은 향후 종목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터 기업 중에서는 하이브가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S가 얼마 전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해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11월 말에는 LA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기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을 통해 사업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기에 향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JYP 엔터 역시 신인 그룹들이 지속 배출되고 있고 일본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소 밸류 체인을 주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앞서도 말씀했듯이 G20 정상들이 이태리 로마에서 모여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도 이제 이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 수단으로 수소 생태계가 이제야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소 밸류 체인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저장 용기의 핵심인 탄소 섬유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수소 저장 용기는 충전소, 완성차, 튜브 트레일러 등 대부분 생태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첨단 소재는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역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을 양산하고 있기에 수소 소재 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